어이. 다들 1위로 잘 듣고 있습니까? 에이, 잘 듣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은 불금을 잘 즐기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에? 뭐 지금 웃자고 있어요 지금. 나는 운동 다 하고 이제 드갑니다. 1위로 잘 듣고 있어. 아니에요 뭐요? 빨리 대답해. 지금 운동하고 이제 뭐 좀 먹을까? 아 웃자노 웃자카. 운동 크로스핏이랑 킥복싱 합니다. 팍팍. 아니 아 잘 듣고 있다고? 오케이. 깜씨 새끼는 킬 때마다 들어오노. 크로스핏 크로스핏 그 인터넷에 바오짐이라고 검색해봐요. 바오짐. 내가 가락동에 사는데. 아 일단 아 소리 안 들린다고? 그러면 간만에 소통을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차 멈췄다. 소리 안 들리나? 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아 난 술 담배를 안 해. 아 술 잘 들려? 아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아 잘 들린 오 저기 TANGBRO 탱브로라고 부산 대신동에 그 PT샵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부산 사람들은 예, 가세요. 아, 나 술 안 먹어. 예. 오늘 이제 1위로가 나왔잖아요. 1위로가 나왔으니까 그건 내 손에서 떠나삐어.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오늘 다음 뮤직비디오 그거를 미팅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오늘 뭐 국립현대미술관 가서 뭐 올해 작가상 뭐 그것도 보고. 와, 이 늦은 시간인데 많이 들어오노. 1위로는 작년에 만든 거예요. 1위로는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쯤 만든 건데 이제 나왔어. 1위로보다 아 잠마 지금 197명 200명인 기념으로 내가 다음 그 뮤직비디오 찍을 노래를 잠시 공개한다. 아 마음이 바뀌었다. 공개 안 한다. 아 키스 마이 마우스 나도 진짜 제일 좋아해. 그걸 기점으로 이제 짱류라는 사람이 에. 아 누나 애 둘 있는 누나. 아 내 친구는 애가 셋인가 넷이거든.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아 누나 대단하다 애 둘 키우려고. 와 230명 내 최대 그거다. 내 최대 관객수. 내 최대 라이브 방송 관객수인 것 같은데 230명? 이건 뭔데 근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낸 거는 뭐 우짤한 건데. 나는 애를 일단은 난 딸을 좀 낳고 싶어. 딸을 낳으면은 작게 있을 것 같아.
아, 지난번에 500명 들어왔다고? 아, 진짜로? 아. 아, 근데 이게 채팅이랑, 이, 내가 송출되는 게 좀, 그게 있네. 딜레이가 있네. 니는, 님 엄마한테 키워달라 하세요. 님 아빠하고, 예? 나는, 내를 키워야 돼, 아직. 무반주로 라이브. 아, 심아? 야, 심아오이는, 이제, 심아 앨범 나오거든, 심아. 진짜 좋다. 진짜, 아마, 한국 힙합에서,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적어도 5년은 앞선 앨범을 지금 완성시켰어, 심아는. 진짜, 심아는 내가 제일 천재라고 생각하는 친구. 진짜로. 심아가 제일 천재. 나 부산, 네, 올라온 지 이제 1년 반 됐어. 서울에 올라온 지. 1위로. 오케이. 1위로를 잘 듣고 계시다면은, 그럼 1위로 한번 더 갑시다. 내가 항상 그, 내 메일에서 틀었는데, 이제, 멜론에서 한번 틀어본다. 기다려봐라. 됐어. 패딩?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에너지. 이게 뭐 어디 건지 모르겠어. 브르르르!
아 몰라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어. 그냥 꼴리에서 꼴려가지고 켰어. 운동 끝나고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래 현서야. 어이 현서야. 차 여기 그냥 여기. 차 그냥 뭐 여기 그 가에 뭐 어디 세워놨어. 몰라. 야, 나 술 안 먹어요. 술 마셨는데 차 안에 있으면 안 되지. 나 술 싫어해. 와, 이제 퇴근한다고? 뭔 일을 하길래 이제 퇴근하노? 와, 씨. 예. 나 담배는 한 스물, 뭐 한, 네다섯 대 한 1, 2년 폈는데, 안 펴, 이제. 예, 내 차 모닝. 아, 라이브 방송 한 시간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째요? 뮤직비디오 보니까 계단 뒤로 잘 내려가시던데 기술이 있나요? 아, 기술이 있죠. 그 영화관을 일단 딱 가세요. 그리고 조커를 보세요.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아, 담배 왜 끊었냐고. 아, 담배를 내가 어느 날 피고 있었어. 어? 이걸 내가 왜 피고 있지? 아, 이걸 내가 왜 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끊었어요. 어, 경남고. 경남고 출신이지. 만약 경남고가. 경남고 나 한 60몇 긴데.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담배를 끊은 결정적인 이유. 그 담배 꽉에 보면은 목에 그 빵꾸가 나 있는 그 사진이 붙어 있거든요. 어? 그 아 92년생 부산 경남고라고? 동갑인데? 아 하여튼 그 담배 꽉 보면은 목에 빵꾸가 나 있는 그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경고. 근데 내가 처음에 그거를 그런 그림을 넣는다 했을 때 어떤 병신 같은 새끼가 이런 그림을 보고 담배를 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처음에. 근데 그거를 보고 와씨 나 목에 빵꾸 나는 거 아닌가, 이거 내 평생 랩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끊게 되더라고요. 경고 사진 더 커진대요가 뭐 말이고. 와 근데 이 밤에 200명이 지금 이거 이거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예? 뭐 다들 집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어디에요? 클럽이에요? 뭐 아니면은 뭐 바에요? 뭐 술집이에요? 뭐 어디에요? 수진이 지호야 그 공부 그 안 해야 된다. 공부 그 교과서 공부도 중요해. 교과서 공부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합시다. 예? 내 자신에 대한 공부. 그 공부 그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해도 돼. 어? 그 행님은 고졸이거든? 근데 괜찮아. 세상 살아가는데. 배드조이 스카웃 존나 좋아하지. 배드조이 스카웃 처음
나왔을 때랑 1랍 처음 나왔을 때랑 활동 시기가 똑같거든요. 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제 아주 많은 현재까지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 공부 그거 안 해도 돼. 그 공부 말고 그 취미를 찾아서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라. 그 공부가 다가 아니야.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게 제일 개꿀띠거든. 아, 왜 맨날 차에만 있냐고. 그러게, 난 왜 맨날 차에서만 이걸 할까? 아, 독일에서 공부하고 축구하고 있다고. 아, 고생한다. 고생한다, 진짜. 타투는 어떤 계기로 하신 건가요? 타투는 맨 처음에 요 조그만 새 있지? 새가 여기 세 장이 있었어. 세 장에서 새가 날아가는 요 조그만 걸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그게 이렇게 됐빛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취미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취미도 없어도 괜찮다.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취미도 없다라. 없는 게 아니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은 거지. 뭐 그렇게 막 찾으려고 예민하게 그렇게 막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저절로 나올 거예요. 가사 쓰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내 인생 경험. 그냥 다 나는 그거예요. 내 가사는 1%의 픽션과 99%의 수필, 경험담. 차는 모닝, 기아 모닝. 부산 출신. 일하는데 항상 1, 2년 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쭉 못 잊고 계속 이직하게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님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포기할 일은 없어. 결혼은 내 한 35쯤. 아, 네, 방금 운동하고 샤워하고 바로 나와갖고 머리가 이모냥입니다. 둘째? 라방 이제 집에 가야지. 내일 울산 가야 돼. 울산 사는 사람. 킵 고잉. 그치, 나는 빡빡이만 아니면은 뭐 웬만하면 다 잘 어울려. 야식? 먹방 한번 갈까요? 먹방. 울산 내일 그거 쇼미 투어 하러.
아, 오늘 텐션 왜 이렇게 높은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할 땐 텐션이 높습니다. 나 28. 한 달만 있으면 29. 아! 울산 친구! 아, 만, 니 기억난다. 울산 친구 찾으라고. 아, 기억나니. 에, 12월? 아, 11월에 일산. 11월 30일. 아, 집에 가다가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잠시 차 세웠어. 레게 머리는 애저녁이나 레게 머리나 한 8년 전에 했어요. 그 하고 안 해서 반삭은 다 해봤어요. 머리 다 해봤어. 탈색도 10번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머리 스타일을 별로 하기 싫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나 이제 평범하게 살랍니다. 혼자 노래 왜 이렇게 좋냐고요? 혼자는 뭐 그냥 밀리기 뭐 한 거지 뭐. 내가 뭐 했나? 아, 지금 차 그 주차해놨어요. 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흑발 아니야 지금? 내 흑발인데? 뭔 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아, 지금 이게 주황빛이라 가지고 이게 그러네. 흑발이에요 지금. 뭔 색으로 보이는데? 아, 울산 KBS홀에서 뿌리신 흰색 그거 네가 가져갔다고? 아, 알텐데? 행님이 아니라 어떤 여자분이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 아이가니? 코? 아, 코가 왜 이렇게 오똑하냐면은 이게 내 어릴 때 기억이 있어. 엄마가 이 코 이거 낮아진다고 아 코 이쁘게 한다고 막 계속 이렇게 만져줬거든. 그래서 코가 좀 이뻐. 아, 더 몬스터 때 예. 이야, 말론을 아는 사람도 있네. 야, 씨, 말론 쓰벌 것. 아이씨. 머리 지금 기르고 있어. 머리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경상도 특징인가 그게? 아닌데? 우리 엄마 강원도 사람이었는데? 오, 말레이시아, 하이. 말레이시아 사람. 스타킹 출연 흑역사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흑역사가 아니지. 에? 그런 값진 경험을 어떤 꼬맹이 새끼가 그 고등학생 때 그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에?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아, 뭐 먹어야 되는데. 아, 1위로 언제 나옴? 1위로 언제 나옴이라고? 아, 정말 어째야 되노 저거. 와, 1위로 집 나왔다. 빨리 그 들어가 검색해봐라. 뮤직비디오도 나왔어. 아, 5살 우리 딸이 귀엽다고. 와, 내보다 네가 더 귀여울 텐데.
어? 다섯 살이 더 귀엽지. 스타킹? 아, 스타킹은 그때 내가 무대 경험이 필요해가지고 고등학생 때 대회를 엄청 많이 나왔어. 막 고복수 가요제, 뭐 어디 부산에 있는 가요제, 뭐 어디 지방에 있는 가요제, 서울에 있는 가요제, 가요제랑 가요제는 다 나갔거든. 이 내 그때 나온 친구들이랑. 그래갖고 그 그때 또 그런 게 유행했었어. 스타킹에 뭐 꼬맹이들이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약간 이게 반응이 와가지고 오 얘들도 한번 해볼까 해서 뭐 그냥 채택이 된 거지. 연락이 와가지고. 단콘? 단콘은 내가 아직 확실성이 없어. 확실성이 그 단콘은 내가 아직 팬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거든. 내가 실질적인 팬이. 그래서 그 콘서트장을 채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에, 그 친구들 다 연락하지. 아, 다는 아닌데 어, 그 대부분 연락해. 그래, 단콘은 안 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22일날 이태원에서 그냥 1위로 발매 릴리즈 파티를 하거든요. 예. 그냥 아, 아형 나가서 스타킹 피해 제보. 여러분 그 스타킹 피해자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거 아니에요. 강호동은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 스타킹 피해자라고 뭐 그거 물론은 웃기려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겠지만은 강호동 씨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게스트들한테는 일단 엄청 잘해줘. 게스트들한테는 엄청 잘해줘. 근데 스타킹 피해자라고 느끼는 그게 뭐냐면은 강호동 형님이 체력이 엄청 좋잖아요. 체력이 너무 좋은데 열정도 엄청 강하고 한데 이제 그런 패널들은 그 열정에 못 따라가는 거지. 에? 못 따라가니까 힘든 거지. 강호동은 이 방송을 위해서 모든 영혼과 모든 이거를 다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패널들은 그게 힘든 거지. 그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그냥 그 예 그런 거지. 서장훈? 와, 서장훈이랑 이수근 형님 좋대요. 내가 그 이수근 형님은 내가 작은 거인이라고 느꼈어요. 작은 거인 진짜. 와, 진짜로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인성도 진짜 좋고 진짜로 서장훈 형님은 진짜로 딱 그 현실적인 사람. 그 달콤한 말 안 하고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는 진짜로 진심으로. 물어보살? 물어보살 그냥 내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섭외 일을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형님은 내가 아직 클라스가 안 되잖아. 좀 헛바람 좀 넣지 마세요. 에? 내가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나도 맨날 시험 때 공부를 안 했어. 아는 형님 나도 나가고 싶은데. 아, 아는 형님 나가고 싶은데 아, 안 불러주지 뭐 아직은. 쇼미 같이 나온 사람 중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 버벌진트 형님이랑 디보랑 뭐 EK 뭐 또 누구 있노 모르겠어. 종종 연락해요 다.
수능 잘 쳤다. 수능 다 고생했어. 지금 운동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운동하고 집에 가다가 그냥 1위로 홍보하려고 방송을 잠시 켰는데,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길래 이 소통을 좀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데이즈드 호가 나오는데, 아 거기 아주 멋진 사진들이 담겨 있어요. 결승 가셨으면 하고 싶었던 곡이 있었나요? 내가 결승에서 오롯이 나에게를 하려고 했었지. 에, 소속사 없어요. 소속사 안 들어갈 거예요. 국내 여행지 부산. 부산 가세요. 국내 여행지. 부산 가가지고 영도에 자갈마당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갖고 그 조개구이하고 해산물 모으세요. 나 로또 안 합니다. 아이돌 저 빅뱅 좋아합니다. 늙은이라 가지고 빅뱅을 좋아합니다. 빅뱅은 해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전 아직 빅뱅을 좋아합니다. 빅뱅을 보고 컸기 때문에. 닭곱새? 닭곱새가 아니라 그거 아이가? 그 닭곱새가 아닌데 이름이 뭐더라? 아 그러니까 예, 부산 조개 그 내가 말한 데가 태종대예요. 영도 자갈마당이 태종대. 아 그래 낙곱새. 닭곱새가 아니잖아. 낙곱새잖아. 낙곱새. 낙곱 부산 홍보대사 시켜 주세요. 아 낙곱새 말고 닭곱새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아 닭곱새란 게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 짧은 지식에 내가 사과드립니다. 또 다른 맛집. 어 나는 그 합천 돼지국밥이라고를 좋아해요. 사상에 있는 그건데 종교 없고 담배 안 핍니다. 종교는 있어요. 나 믿는 신이 한 명 있어. 자신. 자신을 믿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전 짱류 홍보대사. 음악 아니었으면 뭐 했을까? 아, 뮤비에서 담배 필 때. 그때는 내가 피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피던 시절이었는데 내가 끊었어요. 에, 그때는 피던 그 나는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막 페이크는 안 해. 근데 그때 담배 피던 시기였어. 아, 난 옷가게 사장 이런 거 못 돼요. 그냥 제 친구 차에 짱류 노래 전곡만 나옴. 주량? 내 주량 모르겠네. 저희 아들 맨날 짱류 제가 맨날 들어서 5살짜리 아들도 오빠를 알아요. 댓글 읽어주세요. 오케이. 5살짜리들이 내를 좋아하네. 오빠는 차에서 사세요? 왜 계속 차에 있어? 그지새끼세요? 라는 말이에요?
저는 피부과에서 일하는데 병원인데 짱유 노래 틀어요. 오케이. 쉬는 시간마다 짱유 봐요. 아, 선생님이에요? 다섯 살 반? 아, 선생님. 고생하십니다, 이 아그들, 이. 아, 혹시 엄마랑 온 그 친구인가? 별소리 짱유 노래예요. 강동원 래퍼라고 소문냈어. 또라이가. 내가 어떻게 강동원인데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아, 솔지 리믹스 나 진짜 좋아해. 나도 그 노래 좋아해. 정보 시간에 컴퓨터 켜고 인스타 보고 뮤비 보고 그러네 요즘은. 내 때는 정보 시간 때 스타크래프트 했는데. 어, 말립! 말립 엄마도 짱유 좋아해요. 아, 말립 어머님이 요리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여러분, 말립 아십니까? 말립. 하, 여러분, 말립 아시냐고요? 예? 말립 많이 빨리 이거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빨리 이 팔로우 하고. 아, 근데 내가 텐션이 높은 건가? 원래 안 이러나? 짱유님, 부산 4구에 보컬 학원 다니셨나요? 네, 보스라고 거기서 내가 작곡 학원 배웠어요, 당리에. 아, 광주 콘서트 때 혼자 내가 맨 처음에 같이 부르자고 했던 놈. 아, 걔가, 내가 걔한테, 야, 니 부를 수 있나? 하니까, 뭔가 자신감 없는 얼굴로 이렇게 하길래 내가 다른 애를 채택했지. 아, 내가 이게 텐션이 높은 거구나.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 와, 240명, 240명이 내를 보고 있네, 지금. 옛날에 친구 보스 다녀서 자주 갔었는데, 몇 년도에, 몇 년도. 어, 익주, 안녕. 저기, 404, 뭐시기, 저분 지금 19살짜리 비트메이커거든요? 진짜 잘합니다. 미래의 비트메이커입니다. 이 래퍼를 꿈꾸시고 계신 분은 저분 타고 가서 빨리 비트, 그, 빨리 사세요. 집에 누워서는, 집에서는 라이브 안 해. 집에서는 작업해야 돼. 공연할 때는 왜 그리 다른 사람 같아요? 아, 공연할 때는 내 모든 분노를 그냥 다 폭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모든 화와 분노를 다 푸는 거지, 그냥. 광주 쇼미콘 때 옷 어떻게 했어요? 몰라, 그 다 내가 벗어갖고 집어 던진 거 그 스태프분들이 다 잘 챙겨주더라고. 몰라, 어디든 다 불러주세요, 빨리. 여러분들이 1위로 많이 듣고, 어? 1위로 많이 듣고 막 이렇게 막 홍보를 막 해가지고 입소문을 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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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중학교? 중학교 나 덕천중학교라고. 부산 북구에. 8년 전, 9년 전? 아, 8년 전, 9년 전이면 내,
내가 있나? 내가 없었을 텐데, 8년 전, 9년 전이면? 오디션 보는데 안 떨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 떨리는 방법은 진짜 많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 진짜 많이 연습해가지고 이 몸에, 이 몸에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이 되었을 때면은 이게 아무런 거리낌과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떨리지 않지. 공연할 때 맨날 소리 지르시던데 목 안 아프세요? 공연 한번 하고 나면 목 가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평소에 연습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요즘은 그렇게 막 많이는 안 하는데, 내가 1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해서, 내가 한 23, 24 정도까지는 과장을 조금, 오바 조금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아, 12시간 너무 오바고. 아, 12시간, 응. 12시간 하는 날도 있고, 뭐 10시간 하는 날도 있고, 꼭 무조건 8시간 이상은 맨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은 목 관리를 이제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하진 않아. 못하는 게 뭐예요?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텐션도 좋고 오빠는 완벽한 사람이야? 오빠 본인도 스스로 정말 멋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나 못하는 거 있어요. 많아요. 아, 같은 꿈 꾸던 친구들이 하나씩 그 꿈을 잃어가고 있을 때 드는 자괴감은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거 진짜 개엿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 정신병 걸려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그런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면은 진짜로 정신병 걸려요. 진짜로. 조심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진짜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예? 진짜로? 진짜 위험한 거니까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그냥 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꿈, 꿈을 찾아서 달려가세요. 아직까지 연락하는 중학교 때 친구 있어요? 있지. 있지. 딩고 킬링벌스 할 생각 없으세요?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딩고 측에서 아직 짱유는 올해 네임드가 안 된다고, 예? 그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딩고 측에서. 아직 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2 야구부 학생입니다. 학교 축제 때 감독 코치님 앞에서 혼자 부릅니다. 진짜 진지하게 긴장되고 나 무시하는 감독 앞에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형님? 팁 하나만 주십시오. 감독님 무시해를 해요? 아, 이 감독님 이거 안 되겠네. 예? 이 감독님 이 그냥 그 노래 끝나고 감독님 얼굴에 마이크 던지세요. 그러면 감독님이 어? 아, 우리 제자가 여태 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잘 이해할 거예요. 어른이니까. 예? 아, 근데 지금 몇 시인데? 12시 안 됐나? 12시쯤 된 것 같은데, 200명이서 이거, 안 내려가네. 아, 많이 보네, 사람들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별의 아픔은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슬퍼하세요. 이 슬픔에 기간이 있어야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슬퍼하십시오. 그냥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예? 그 이별의 아픔을 마음껏 느끼십시오. 또 그것도 많은 경험이 됩니다. 뭐 지금은 힘들겠지만은 인간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돼. 아, 부끄러움 소심한 성격 고치는 법. 여러분 정말 정말 못 믿겠지만 내가 부끄러움과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경우에는 음악이 좀 도움이 많이 됐지. 뭔가 음악으로서 내 자신감을 많이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은 거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내 경우에는 자신감이 없었었던 것 같아. 뭔가 자신감이라기보단 자존감이랄까? 자존감을 이제 키우려면은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예. 근데 내가 누군지 아는 방법이 정말 어렵거든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예. 쉽게 될 수 없는 거니까 진짜 많이 노력해야 돼요. 아, 과외하면서 방송 본 학생인데 지금도 출제가 안 했어요. 전마는 과외 선생님하고 1대1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는 선생님도 같이 보시나 혹시? 그럼 선생님한테 1위로 들어봤냐고 한번 물어봐라. 아, 스스로를 알아, 어떻게 스스로를 알아가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이게 나만의 방식들이 다 있어요. 각자만의 방식들이. 그 방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 줄 순 없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도움이 안 돼서.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나는 음악이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음악을 하면서 가사를 쓰면서 이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내 나쁜 점, 좋은 점, 내가 원하는 것 뭐 이런 거를 내가 다 글로 쓰니까 이걸 내가 직접 마주하면서 이제 그거를 안 좋은 점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내가 또 고치려고 하고 노력하고 막 잠깐만 또 뭐 있었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너무 배려심이 많다고 자기 자신만 먼저 생각하라고 이기적으로 변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똑똑해져야 돼. 똑똑하게 해야 돼. 똑똑하게. 너무 착하게 배려만 하다 보면은 이 스벌얼 새끼들이 호구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거든? 예? 그런 스벌얼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게 항상 똑똑하게 내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줄 수 있는 건 주고 똑똑하게 해야 돼. 에? 똑똑해져야 돼. 상황 판단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오케이라고 빨리 치라. 그거 진짜 힘든 거다. 진짜 착하게 배려만 하는 거는 진짜로 힘든 거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이 인간 사회란 것은 너무 영악하고 너무 이제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에? 그 아주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야. 당신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똑똑하게 해야 할 때 배려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아니 잠 온다 이제. 주변애가 저에게 경쟁심 가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제 피해의식일까요? 근데 애초에 대한민국 이 교육 자체가 경쟁심을 부추기는 교육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쟁심을 가져요. 근데 그 경쟁심을 당신에게 가진다는 것은 당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심을 가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허접이고 완전 중심 같은 인간이면은 경쟁심도 안 가져요. 예? 그러니까 경쟁심 가지는 거 좋은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무언가를 잘 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나는 항상 대한민국 사회가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노력하면 괜찮아요. 예? 우리들이 이제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예? 다 젊잖아요. 예? 우리가 미래입니다. 열등감과 경쟁심은 같은 거죠. 아이 다른 거지. 에? 다른 거야. 열등감은 가지면 안 돼. 경쟁심은 가져도 되지만. 갑질하는 갑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 갑새끼 아구창을 그냥 빠라! 아,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내 비염이야, 비염. 원래 이래. 아, 운리초 졸업하나니. 그래, 운리초. 나는 양덕초 졸업했다. 뭐, 이제 뭐 더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아. 때리면 잘려요? 아 맞네. 때린 폭력을 쓰면 안 되지. 아 맞아. 폭력은 쓰면 안 돼요. 아 잘려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못 나가겠다 싶을 때 그 아구창한테 때리세요. 영화 추천을 뭘 해야 될까? 모르겠다. 지금 뭐 먹지? 아, 배고픈데. 노래 영감 어디서 얻나요? 내 인생.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가사를 쓸 때, 노래를 만들 때 제가 경험한 99%의 사실과 1%의 픽션을 씁니다. 아니, 리셉션이 뭔데요? 다 남자라 막 은근히 무시해요. 원래 그 시대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아니에요! 에? 자기 주장을 펼치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게 진짜, 에? 아, 님, 네, 뭐, 내 한마디로 자존감이 키워질 순 없겠지만은, 한번 잘 해봅시다, 예? 뭐, 지금, 뭐, 힘든 거는 다 어차피 과거가 돼요. 미래만 생각하고, 한번 가봅시다, 예? 뭐, 또 자존감이
바닥을 쳐봐야 또 이제 튈 수가 있거든요. 이 공이 공도 하늘로 튀려면 바닥으로 이렇게 팍 한번 쳐야 돼. 그러니까 자존감 이 바닥을 치는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주변 친구들이 자기 진로 얘기할 때마다 너무 압박감 드는데 그 친구들이랑 공감하려면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게 낫겠죠? 아니요, 빨리 정할 필요 없어요. 그 각자 인간 개개인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스피드가 있어. 속도가 맞고 스피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알겠죠? 그 페이스 유지를 잘 해야 돼. 나도 지금 오버하지 않는 이유가 더 멀리 가기 위해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아, 이게 아, 다 마셨네. 아! 아이씨. 잠깐만. 내가 또, 홀스라고 말해줬습니다. 디보가 홀스. 아, 버벌진트 진트 행님이랑도 작업하기로 했어요. 어? 지금 라이브 2분 남았다고 이 카운트다운 뜨는데? 그럼 2분 뒤에 그만합시다. 벌써 1시간을 했나봐. 2분 남았어 이제 우리 소통할 시간이. 진태행님 진짜 고맙지. 진태행님, 아, 내가 걷고 있는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아 먼저 걸었던 대선배 김진태. 아휴. 아, 팬이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아, 진짜로 모르겠다, 이거 어디 건지. 진짜로. 이거 어디 건데? 마크 없는데, 마크가? 어디 거고? 아, 손가락 문신. 이거는 이 형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폰. 책은 조나단 피터슨의 인생의 법칙 12가지 인생의 법칙 추천합니다. 1위로는 나중에